바나나가 아니야. 짜잔! 버린 거 같아. 이야! 우와, 뭐야? 이야! 아, 가오리야? 가오리 찜해졌어. 이야! 와, 대박이다. 우와, 뭐야? 이야! 가오리야? 가오리 찜해졌어. 이야! 가오리야? 가오리 찜해졌어. 이야! 가오리 잡기 위험하지 않아요? 와, 대박이다. 언제 잡았대, 이거? 아까 봐가지고. 위험한데? 껍질 벗겨서 아는 것만 먹으면 되거든? 이런 거 같아.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가오리를 바나나 잎에 싸 숯불에 통째로 쪄낸 자연산 아싸 가오리찜. 좀 잘 먹기시네. 되게 부드러운가 봐. 와, 아, 껍질 벗기는 거야?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우와, 잘 익은 거 봐. 이야.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우와. 뒤에는 장어야, 장어. 야, 꼬리가 진짜 기가 막히겠다. 아, 꼬리 잘랐어. 내가 갖고 돌판 위에 올라가 있어. 이거 잘랐어. 지금 그거 맞으면 누가 가져온 돌판이죠? 죽은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죽는 것도 없어. 야, 알몸이다, 알몸. 와. 자, 다 먹자. 다 같이 먹어봐도 돼요? 와, 자, 와. 시집을 누가 먼저? 감히 먹어도 돼요? 형 먼저 시집을 돼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원이요 다 같이 저렇게 붙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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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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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대체 대박이지? 이야! 다 살아있네, 살풍이 같아. 대박! 이게 도대체 대박이지? 자, 먹자! 와. 자, 먹자! 와. 자, 먹자! 와. 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맛있어? 진짜 쫄깃쫄깃해! 이야! 이게 이거였어, 구워 먹는 거 아니고 이거였어. 이야! 예전에 구워 먹을 때 좀 쓰더라고 형이. 응. 그 중간을 해야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야!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맞는 것 같잖아. 아, 양념 필요 없는데? 응? 와. 간이 배 있어. 아, 삼선 삼선 그래도 있다. 간장 조금만 좀 갖다. 간장 조금만 좀 갖다. 아. 이거 김에다 삶. 응? 나는 가오리를 처음 먹어. 아, 나도 처음 먹어. 나도. 맛있어 봐.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게 참치 같아요. 너무 맛있다. 진짜 쫄깃쫄깃해. 참치. 뜯을 때는 닭고기 같아. 이렇게. 닭고기 같더라고. 닭고기 살코기보다 닭다리 좋아하는 사람이 약간 그 중간 정도? 근데 부드럽게는 또 게살 같아. 진짜 같아. 게살 같아. 어머니 혹시? 그 집게 부분 있잖아요, 집게 부분. 많이 먹어야 딱 그 느낌 와요. 딱 그만 잡아. 다 먹어야 난 뼈 부분이 맛있어. 여기 부분이 뼈 부분. 알다 바로. 2층 먹은 거야. 아, 그래? 되게 맛있어? 와, 과생이 있네. 맛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정글라서 제일 맛있어. 아니 근데 왜 가시도 없어 이걸? 너무 부드럽다. 뼈가 물렁뼈잖아. 아, 이게 더 맛있나? 수 이게 더 맛있어요? 밑에 맛있어. 밑에? 뭐? 1층, 1층. 그냥 씹는 거야? 아, 뼈가 없어. 봐봐. 대박! 달라고? 이야! 소고기야, 바다의 소고기야, 소고기. 와. 이게 뭐지, 진짜? 진짜 많아. 아니, 봐봐. 여기. 아니, 왜 이거 안 사먹었지, 그동안? 꼬리. 응? 여기. 이거야, 여기 완전 쫄깃쫄깃해. 꼬리.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이게 바베큐는 진짜 맛있다고. 얘는 버릴 게 없구나. 와, 너무 아깝다. 다 먹기 바베. 누가 두고 먹을 게 이거? 누가 두고 못 먹게 돼가지고. 이게 소금 간장 양념이랑 얘는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그냥 뭔 맛? 감사하네. 뽀득뽀득해. 형님 말대로
형님, 원영이 말대로 제가 이걸 넣은 다음에 가에다 물을 뿌렸어요. 아, 물을 뿌렸어요. 바닷물 뿌렸어요. 네, 바닷물. 그러니까 약간 단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 한 점 더. 초봉기가 살아있잖아요. 쪄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바닷물 뿌리는 건 안 뿌리는 건 차이가 뭐예요? 반. 조금 반. 와, 진짜 맛있다. 한국에서 가오리 팔지? 팔죠. 시장에서. 그치? 왜 엄마는 이거 안 올렸죠, 옛날에? 비싸. 어? 비싸? 이게 한국에 쓰지. 와, 이 맛있는 걸 왜 그동안 못 먹었지? 순식간에 먹는 거야, 순식간에. 와, 5분 만에 향채도 없어졌어. 이 찜을 하니까 훨씬 맛있어. 전멸, 전멸.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와, 맛있어 보인다. 네. 육질이 되게 튼튼할 때 기름기가 이쪽으로 다 빠졌어. 이게 다 익었어. 이제? 다 익었습니다. 오. 아, 이거 봐. 기름 떨어지네. 네? 확실하시네? 네, 형님, 투어합니까? 아니요. 운이야! 저쪽은 몇 개만 해주면 돼. 우와. 맛있겠다, 흰달반. 지금 튀김을. 와, 기름 봐, 기름. 와, 맛있겠다. 아까랑 달라.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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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씩 뜨거워. 지금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일로 와. 뭐 드세요? 일로 와. 안녕하세요. 됐어요? 육질이 약간 닭고기 같기도 해, 그때. 밥도 줘, 빨리 와. 육고기 같기도 하고. 하나만 만들어 와. 쫄깃쫄깃하다. 씹으면 씹고. 씹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맛있다. 씹을 수 있으면. 치킨 배달시켜 먹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야식. 이거 먹어요. 일단 뜯기는 거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하도 뜬 거 하니까. 지금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우, 탄력. 이게 계속 뜯으면 껌 같아. 따봉. 따봉. 아, 진짜 맛있다. 와. 와. 여기 있는 데다 하나 놨어. 버터 같아. 깜짝 놀랐다. 그 접시가 뜨거워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야, 정글에서 이 뜨거운 다 먹은 다음에도 고기가 좋지. 투어하겠습니다. 네 사람 먹시면. 우선 생선 먼저. 아, 진짜 첫날 개풍행이었는데 오늘 개가 그렇게 귀하신 모양이 정말. 몇 가지?
라면. 우와 라면. 오래 오래 먹지 않아 먹지 않아. 이거지. 볶개랑 조개랑 해산물라면. 해물라면이지. 해물라면. 와우. 국물 색은 괜찮은데? 이제 알았다. 성진 먹어야 해. 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먹어야 해. 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아, 진짜. 와, 아 정말 감사해요. 먹겠습니다. 살 것 같다. 아 정말 열심히 살게요 이제. 앞으로 더. 약간 뱀파이어 다시 안 덮힌 냄새 맡은 기분이야. 안 덮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시간이다. 오늘. 야 지금 야 뚜껑 덮어가지고 이건 나 이건 나 야 지금 야 뚜껑 덮어가지고 이건 나 이건 나 뚜껑 덮어가지고 그거네 모래 뚜껑 덮어가지고 그거네 모래 모래 때리 한 번 벌써? 한 번 더 먹어 아 형 한 번 뚜껑 덮고 강인아 빨리 빨리 뚜껑 덮어 아니 지금 꺼내면 돼 감사합니다 우와 드디어 그 시간이야? 우와 바바바바바바바 와 냄새 짱이다 와 저쪽 저 국물 한번 맛봐주세요 눈 한번 잡아줘 성재 근데 성재 말 시키려면 빨리 먹여 빨리 뿌리키 전에 빨리 먹어 빨리 먹여 빨리 뿌리키 전에 빨리 먹어 젓가락 묘한 맛이 섞여 있는데? 씁쓸해, 형이. 왜 씁쓸하지? 어때? 형 그냥 기분이 씁쓸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기분 탓하니까. 태기 형 너무 오랜만에 맛있는 거 드셔서 약간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시원하다. 어쨌든 라면은 약간 인공적인 맛이 좀 나잖아요. 근데 그 맛이 자연의 맛이 추가됐어요. 면발을 면발을 빨리 건져서 먹어야 돼. 불피잖아. 여기다가 빨리. 건져줘. 아. 아 공항에서 젓가락 챙긴 거는 깜빡했네. 젓가락 여기 있다. 따봉. 오늘 라면을 먹게 되잖아. 와 젓가락이 왜 세 개밖에 없는가? 라면 국물이 시원한 느낌에 강하잖아 해물이 들어가니까. 응. 아 시원해. 뭐 나도 짱 맛있다. 아 시원해. 오늘 왜 젓가락을 세 개밖에 안 만들고 간 거야? 아이고 오늘 선배님 만드신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 나 군대 군대에서 먹는 뽀글이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인 줄 알았는데 뽀글이 될 것도 아니야 진짜. 아니 좋진 않아. 괜찮아. 아 진짜 맛있어. 하. 좀 먹어라. 배가 따뜻해졌어. 아 생선 먹어. 생선. 물고 뒤로 물러나자. 물어라. 이게 짱뚱일까? 와. 어? 저기 알맹이 없어졌어. 매운탕 맛이야, 매운탕 맛. 아, 맛있다. 형, 숟가락 주세요. 그래서 국물. 맞아, 이렇게 라면을 먹을 줄 몰랐어. 이것도. 네. 이 조개가 되게 쫄깃하구나. 원래 조개 다 쫄깃하죠? 어떤 쫄깃이야? 네? 충전 쫄깃? 바지락. 이 맛이에요. 이 어우러짐이 환상이다. 아, 내가 그동안 왜 이 행복을 왜 모르고 살았지?
서울 가서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 때 먹어봐봐. 비슷할 거야. 하루 종일 굶고요? 어, 굶고 이 시간에 먹으면. 아니야, 서울에서 굶다가 먹어봤는데 이 맛 안 나. 그래? 이 맛이 있어. 예술이었어요. 저는 전교를 와서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먹은 라면 중에 최고의 맛이에요. 신선함과 그 바다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 해산물의 그 얼큰한 라면 맛은 그때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생각날 것 같고 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라면을 좀 멋있게 표현을 하자면 밀물과 바다와 한국의 만남. 되게 오묘한 맛이다. 되게 시원해요, 국물. 이거는 평생 먹어볼 수 없는 앞으로. 가품이야, 이거. 아, 아 형! 라면 광고 같아요. 이거? 안 뜨거운데 진짜 시원해요. 빨리 형, 빨리 형. 이게 지금이에요. 진짜 빨리. 밑에 그 생선의 깊은 맛까지 우러나와 있어요. 아, 소리가. 한시만 드시면 안 돼. 먹어. 이게 이제 사실 라면 많이 끓여 먹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와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익히잖아요. 어, 국물은 마지막이죠. 다 먹고 난 근데 소시어서 계속 우러났다고 지금. 아 미친 소리죠. 그래요? 소시 형님? 아까 형님 제가 다 먹었습니다. 형님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아 진짜 맛있지. 아 예술이야. 진짜 이상한 시원함이 있어. 와 맛있지. 네. 아 진짜 손가꼭을 잘했다. 최상의 한 수가. 그러니까. 진짜.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그래 봅시다. 다시 연습 언제 볼 수 있을 것 같아. 돌 꺼내서 그 돌로 먼저 묻어놓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는 게 좋긴 하겠다. 근데 이게 와 근데 얘 진짜 든든하다 뭔가 되게. 어떡해. 구덩이다 이거. 돌이 구덩이다 완전. 오. 어떡해. 돌이 빨개 그치. 어떡해. 작은 돌도 되나 지금? 네, 돌. 나무 구해와가지고. 이거 찌는 거예요, 이렇게? 어, 뭐, 뭐? 저거? 예. 이게 익는 거예요, 메추리가? 어. 돌무덤구이. 돌무덤구이? 대나무 가만히 넣고 그 안에 입을 한번 싸고 입 한 번만 싸서 그 한 칸에다가 두 마리를 딱 넣고 겹쳐가지고 위에다가 완전 위에다 하지 말고 딱 중간불에다가 닭이 어디쯤에 있지 우리? 닭이 여기 있지. 두통구이. 네. 두통구이. 두통찜. 두통구이. 구운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다. 어, 기타를 긁고. 진짜 같이 먹는 거. 진짜 맛있다. 첫날 생선 먹는 거랑 좀 다르게 너무 기대하고 있어. 다들. 다들 막 상기돼 있어. 확실히 육지고기가 맛있다. 그쵸. 이거는 정말 정확한 타임에 해체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치? 한번 해체하면 거의 끝 아니야? 고기는 뼈채 들고 뜯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샐러드. 형님, 이거 쓸 것 같아. 해체? 해체. 해체 시작! 조심해. 근데 큰 채에 많이 안 가는 게 좋아. 왜요? 우리 돌이 떨어지고 굉장히 아직도 뜨거운 돌이라서 족장님한테 해체를 맡기자. 나도 먹을 거야. 이거 나가. 안
하는데. 어, 냄새!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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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잘 구워졌다. 와. 근데 이쪽은 진짜 잘 구워졌다. 이게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잘 맞추지? 어, 냄새! 진짜 바베큐. 위를 첫 번째 줬으면 합니다. 와. 어, 냄새! 어떤 향이 나요? 숯이 좀 묻어있어서 괜찮아요. 어! 어때, 오빠, 대박! 바베큐. 와, 이거 진짜다. 진짜 고기다, 이건. 바베큐 오리지널. 진짜 고기다, 진짜 고기야. 그릇에다가. 와, 근데 그릇 진짜 크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건 진짜 제대로다. 이건 약간 백숙 느낌. 야. 아. 와. 와. 이건 토실토실하다. 살이 그대로 살았어. 와, 진짜 대박. 얘네는 손색 안 하는 애들. 저건 돌로 눕는 거고, 수분을 뺀 거고, 이거는 수분을 피하는 거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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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우아만 13번 했습니다. 댐비. 네, 해야지 빨리 진행되고. 뜯었어. 위도 고기 먹어, 형이. 형. 잡고 빨리 뜯어. 어, 저기.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요? 어, 치킨보다 더 맛있어. 진짜.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게 수뿔에 수뿔에 그대로 배이네. 야,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쫙 빠졌어, 기름기가. 와, 여기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와, 이 살이 웬만한 그냥 닭보다 훨씬 괜찮은데요, 맛이? 아니, 오빠, 이거 치킨보다 훨씬 맛있는데. 그러니까. 치킨보다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설명할 수 없어요. 한국어로. 영어로. 처음 먹었을 때, when I first ate it, all the hairs on my arms like stood up. 진짜 닭이니까 모르겠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어, 침물 한번 먹을까? 기름기 빠지는 거 봐. 네, 이거를 따로 괜찮아요. 이거 또 달라. 뭐? 백숙, 백숙. 어디 있어? 와. 야, 이렇게. 와, 완벽하다, 완벽해. 진짜 담백해. 그치? 근데. 바닷물에 일단 한번 씻어서 그런지 간이, 간이 있지 않아? 있어. 맞아. 네. 간이 있어. 간이 진짜 짭짤해. 기름을 먹어본 지가 손에 묻은 기름도 아까워. 아, 맛있겠다. 너무 행복하지? 우리? 네. 나 너무 행복해. 뜨거워. 맥주 한잔 하고 싶지? 어? 500 한잔 딱? 아, 그 오빠, 이거는 캔맥 안 돼요. 생맥. 생맥 딱 받아서. 형님이 한번 맛보시고 진짜 맛지만 표현해 주세요. 나이 먹어서 이건 좋다. 아, 진짜? 먼저 먹을 수 있었어. 알았어, 그냥. 어떤 맛인지 한번 저희한테. 어떤 맛인지 한번 저희한테. 강의 좀. 힘든 건 아는데. 네, 알겠습니다. 물을. 뜨거워요? 한 입을 딱 뜯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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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요 몸이 보고 요 바깥을 단지로 요걸 뜯어봐야 돼. 어때요? 아, 여태까지 먹은 거 최고 맛있어. 아, 진짜? 어, 저는 이게 진짜 진짜 맛있는 거야. 와, 쨍. 완벽해. 퍼펙트. 와. 이게 뭐지? 퍼펙트, 진짜. 나 지금 뼈채 씹어먹고 있거든. 완벽해. 오빠, 응? 왜 약간 바삭, 저 완전 바삭해요. 이 겉에, 그지, 오빠? 아메이징. 아메이징?
와. 독특하다.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뼈까지 먹었는데. 이 소리 들리시죠? 이게 뼛소리예요. 되게 불쌍할 정도로 얇아요. 예. 아저씨가 잘 구우시네. 많이 해보시나 봐. 하루에 장사 한 번 하는 거. 금요일만 장사하시죠? 네, 어떻게 할까요? 9시 50분. 어? 어떻게 할까요? 많이 봤거든요, 아저씨. 아, 네. 네.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이 흘린 게 더 맛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기름을 먹어서 진짜 기름 끼는 것 좀 먹어서 힘이 나네요, 진짜. 진짜 맛있게 생겼어, 매운탕 해도. 저런 고기 되게 큰 거 많았는데. 양이 매운탕 거리 양이 와 배짱 58,000원짜리인데. 나무를 좀 뗄 거 갖고 올까? 네. 다치지 않아도 다행이다. 너무 오래 밖에 있어서. 이제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진짜 가족이 된 7인의 병만족. 마지막 정글 식사를 준비합니다. 풀키는 다 끓었고 지금 먹어도 되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와. 딱지, 김치. 와. 딱지와 오징어와 생선 나고생. 와. 간다 간다 간다. 미안 미안 미안. 완전 잘 익었다. 와, 와 진짜 잘 익. 아 마지막까지. 야 머리가 제대로다. 알차다 알차. 맞네. 와. 오징어. 오징어. 지금 간이 진짜 맛있겠다. 요거를 초고추장에다가 딱 찍어서 아. 입안에 넣었을 때는 약간 매운맛이 톡 쏘면서 앞지의 그 야들야들한 맛이 쏙. 제가 회 하고 싶었는데 회? 초고추장 갖고 왔어요. 진짜? 네. 진짜? 네. 그래서 아. 혹시 PD님. 오! 괜찮을까요? 진짜요? 진짜? 아, 진짜? 이야! 제대로다! 맛있게 혹시랑 오징어만 꺼내는데도 양이 그냥 푸짐하다. 양이 이거 손으로 먹어.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고추장에다 넣고. 와 정말 진짜 오랜만에 봐. 오! 먹어. 엄마 드세요. 먹어. 엄마도 드세요. 나는 안 그냥 하나 먹어볼래. 아, 아. 와 나도 하나 먹을래. 굉장한다. 제대로네. 와. 와 나도 하나 먹을래. 굉장한다. 야. 이거 머리. 오징어의 그 맛. 완전 맛있어. 근데 입맛은 진짜 초장이다. 와. 야. 아. 제대로다 제대로 이건. 응? 야. 이렇게. 머리 먹을 사람. 제임스 머리 먹어봤어? 오징어? 아직이면 지금이야. 제임스 누가 머리 먹어? 진짜. 누가 머리? 머리.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 야 이거 진짜 흥미진진 사이. 이거. 순식간에 없었어. 이렇게. 이 타이밍은. 국물 한 잔 해줘야 돼. 맞아. 진짜 국물만으로도 든든해. 그래. 우와.
이거 뭐예요? 오늘 완전 비주얼로 끝나는구나. 지금 회로는 못 먹죠. 회로는 뭐? 술을 해주는 거야. 그럼 고래 한번 이거. 이거. 정글 역사상 제일 맛있는 비주얼 아니야? 일곱 명 포식하겠네. 만족장이 하루 꼬박 걸려 잡은 귀한 배어이기에 남다른 마음으로 진지하게 생선 해체에 나서는 창정 엄마.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적원들도 새로운 맛을 기대하며 모두 숨죽여 집중하는데요. 완전 먹고 싶어지지 않냐, 부적원이? 완전 맛있어. 형들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하는 거야. 최근에 지금 다 하고 있죠. 와 진짜 먹고 힘들다. 야, 돼지고기 같다. 대어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꼬레를 요리. 우선 회 뜨는 걸 시작으로 꼬치에 두툼하게 끼워 불에 구워내고 마지막으로 바나나 잎으로 생선살을 돌돌 말아 죽통찜까지 준비하는데요. 생선 한 마리로 세 가지 요리라니 어떤 요리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정말 두 명 마지막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저기에 어울릴 만한 뭔가 소스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꾸자라는 얘기지. 엄청 손해보는 거죠. 거예요, 이거. 한 저는 마지막 스팟 촬영 끝날 때까지 좀 서운해할 거예요, 이거. 갖춰주는 거 아니고 바꾸자는 거지. 아, 저 냄비 갖고 오셨네. 뭐다 담아도 되겠네. 야.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익었어. 너무 익으면 퍽퍽하잖아. 수분기 빠지면 맛없어. 어, 그 정도면 충분히 딱 넣고 됐으면 갖고 와. 저 대나무 콩도 다 갖다 차려놓고 불이 달라. 뭐가 뭐예요? 이쪽이 뱃살. 초보 추장까지 곁든 완벽한 꼬렐 3종 요리 완성. 골라먹는 숯불의 향을 품은 직화구이부터 태평양의 싱싱함이 살아 숨쉬는 회, 바나나 잎으로 잡냄새를 잡은 찜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푸짐한 저녁 상차림. 이제 그 맛을 한번 볼까요? 일단 회부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회를 좀 많이 먹을까 생각할 거다. 아까운 건? 그치 저거? 군고? 회는 초장이지? 아유 이런 건 좋아. 이즘이 좋아. 아까 봤던? 아 오늘도 대체 없구나 이런 느낌이다. 다 먹었대? 이런 거 틀리잖아요. 식감이 뭐 식감이 아니야? 맛있어요? 우와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맛있어요. 상큼하면서 바다에 그 온 그 향기와 그 모든 것들이 입안 속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아,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생선의 맛이 아니고 약간 육고기 같기도 하고. 이거 먹으면 이제 살겠다. 이게 첫 끼네. 무지 간헐적 단식이요. 정글어는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요. 나 고등어 같아요. 근데 고등어보다 훨씬 나아. 웬일이야 이거. 와, 살아났네 선수. 와, 살아나. 먹거리 살아나. 나가 쓰러졌었어. 아, 이거 은근히 배부르다. 형이 여기서 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 것 같아요. 가. 이건 대나무로 우유가 달라요. 대나무 우유, 집밥 우유. 완전 담백하네. 아, 예술이다, 예술 진짜. 맞지? 날씨 어떤 이런 맛이 나지? 병만족 쪽의 삼겹살? 뭐라도 잘 나올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아니라 다를까. 기대 이상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큰 걸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무슨 뭐, 거의 뭐 상어를 갖고 와갖고, 우리 모두 다 너무 맛있게 회도 간만에 맛보고. 아직까지 저희를 버린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마지막에 또 큰 행운을 갖다 주시니까, 예. 너무 좋았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이가 좀 더 맛있었는데, 구이를 먹었을 때는 한우 소고기를 불판에다가 약간 미디엄으로 구워서 딱 먹은 그 느낌? 그 감동이 같은 맛이라도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앞으로.